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양의 화물은 먼지가 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적지 않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보드는 오염방지 시설이 부실해 피해가 많은데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가 주로 들여오는데 대부분 부두에 쌓아뒀다가 반출합니다. 창고 없이 그물만 쳐놓고 야적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으로 나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살평상을 마당에 깔아놨는데 단독주택인데 그 걸레로 닦으면 말이죠. 세 번 정도는 물에 빨아서 닦아야 돼요. 그 정도로 새까맣게 물이 나오니까. 동해양의 지난해 석탄 하역량은 566만 6천 톤으로 5년 전보다 40만 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 석탄 부두에서 다 하역하지 못하고 27만 5천 톤은 일반 부두에서 처리했습니다. 일반 부두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 바가지 같은 장비로 선박에서 퍼내기 때문에 먼지가 더 심합니다. 탄가루 날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야적장 옹대화가 필요하지만 항만 확장으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건설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부두 운영업체의 입장입니다. 사용 중인 야적장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면 1년 반 정도 석탄 하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해양 3단계 개발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완공되는 건 2023년입니다. 그때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기존 석탄 부두 옹대화는 2025년쯤 돼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항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데도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